오사카 하면 타코야키. 이게 냉동식품이라면 믿어지실까요? 최근 들어 냉동에 대한 퀄리티가 나날이 늘고 있는 일본 편의점의 냉동식품.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냉동식품은 무엇일까요? 일본의 3대 편의점, 로손, 세븐, 파미마.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탑3는 무엇일까요? 어떤 게 가장 맛있는지, 어떤 게 가장 퀄리티가 좋은지, 가격 대비 구성은 괜찮은지 이번 영상을 전부 보신다면 모두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로손의 제1위, 2위, 3위. 1위 에비 비라프, 2위 주시 야키교자, 3위 텐카 이핀 노 차한. 에비 비라프 안에 내용물은 뭐 밥이지 뭐. 아, 일단 냄새는 되게 좋아. 자, 그리고 주시 야키교자 내용물은 교자 5개. 자, 그리고 텐카 이핀 노 차한. 야, 여기 차한 되게 좋아하는데. 아우, 맛있겠다. 야, 에비 비라프. 요거는 살짝 출출할 때 먹으면 딱이겠다. 여기다가 사실은 타바스코를 좀 뿌려먹는 게 대박이야. 있네? 타바스코. 타바스코를 살짝만 뿌려갖고. 아, 생쌀을 이제 버터에다 볶아갖고 만드는 비라프이기 때문에 쌀이 땡글땡글해요. 그러니까 버터향과 에비의 풍미와 이런 것들이 싹 들어가고 야채들의 맛도 살아있네. 어떻게 누가 이걸 내놓는데 이걸 냉동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겠어. 나 앞으로 9개 더 먹어야 되잖아. 자, 교자. 아, 기름기 보소. 밑에 찍만 했는데 지금 방금 구워낸 듯한. 솔직히 고향만두 생각을 하면은 내 너무 추억의 맛이라서, 고향만두랑 그 닭발을 갖다 섞어갖고선 PX에서 먹던 맛은 너무 추억이라서 그 맛을 잊을 수 없지만, 일본 교자, 야키 교자로선 돼지고기의 향이랄까, 이걸 너무 잘 담았더라고요. 그래서 주우신가 봐. 텐카이핑의 차향. 이건 뭐 그냥 국룰 같은 건데 어느 텐카이핑을 가도 차향은 무조건 먹지. 텐카이핑의 차향은 참 조미료 맛이 풍부해. 여기다 후추를 살짝 뿌려갖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맛을 살려놓는지가 난 신기해. 이 텐카이핑이라는 가게에서 내놓는 차향과 맛이 너무 똑같아. 어떤 게 가장 맛있을까요? 제가 선택한 제품은 마지막에 공개됩니다. 자, 두 번째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패밀리마트입니다. 1위, 2위, 3위. 1위 시르나시 탄탄맨. 죽인다. 이 냉동식품이 제일 좋은 게 간편하다는 거야. 그냥 이걸 갖다가 여기 다 뿌려져 있잖아. 이대로 칭만 하면 되는 거지. 타이완 마제소바. 이게 한번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지, 타이완 마제소바라는. 그리고 얘 역시 그냥 칭만 하면 되는 거. 제 3위 노코 교카이 츠케맨. 야, 내가 츠케맨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 가지고 타레, 츠케맨 타레를 만드는 거네. 그리고 안에 그 자슈라든가 이런 건 안에 들어있고 요대로 그냥 칭해서 뜨거운 물에 섞어서 먹으면 되는 것 같고. 요게 도가라시구나. 요걸 넣으면은 산소 향이 좀 더 풍미가 나면서. 와, 이 향 봐. 와, 산소랑 도가시랑 들어있는 바람이. 어우, 나 냄새만 맡아도 지금 매운데. 오, 생각보다 안 매운데? 맛있는데? 야, 이거 죽인다. 전문수저보다 맛있는데? 야, 마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호불호가 안 갈리는 마라의 맛. 아, 야, 잠깐만. 이게 이거야? 파스타 냄새인데 너무 좋은? 거기다 가리카바타 파우더라고? 이거는 냄새가 너무 좋은데? 야, 맛있다. 짭조름해. 이런 맛이구나. 맛있다. 딱 맥주. 노고 교카이 츠케맨. 내가 츠케맨을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. 자, 츠케맨의 생명은 뭐다? 면이다. 푹 찍어서. 맛있어. 편의점만 하면 재미없죠.
제가 특별히 준비한 마트 랭킹. 보여드리면 안 되지. 잠시 후 공개됩니다. 자, 마지막 편의점 세븐입니다. 세븐에서 제 1위 같은 고가시니니크노키이다 오모리 페페론치노. 맛있지 뭐. 테바 나카 가라하게 술안주지 뭐. 모코탄맨 나카모토. 페페론치노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면만 있으면 제일 만들기 쉬운 게 페페론치노기는 한데 건더기가 너무 안 들어갔는데? 와, 근데 냄새는 죽인다 이거. 아, 페페론치노의 제일 중요한 게 뭐? 마늘향. 딱 살짝 탄 듯한 마늘향 냄새. 밑에 국물이 살짝 생기는구나. 요거가 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아니, 진짜 맛있다 이거. 그만 드세요 지금. 먹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? 굉장히 테바나카노 가라하게. 야, 이건 근데 뭘 어떻게든 마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근데 내 향이 냉동식품이다 보니까 가라하게라고 써있지만 바삭바삭함이라든가 거기까지 바라면 너무 과욕일 것 같고 맛 자체는 약간 간장, 달콤한 간장 베이스의 맛이 나요. 계속 손이 가는 맛이긴 하다. 있으면 맥주랑 계속 먹을 수 있는 맛. 엄청 특별하게 이렇게 맛있고 그러진 않아. 자, 세븐의 마지막 메뉴 모코탄맨 나카모토라는 우마카라 라유. 라유를 한번 뿌려서 이거 맵다. 아, 그래 이 냄새. 이거 휴지 좀 줄래? 당탕. 이게 국물이 없으니까 더 맵구나. 와, 아 진짜 중독성 있는 매운맛. 자,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는 마트편 가봅시다. 자, 마트 랭킹 제 1위 2위 자 3위. 1위 얘는 뭐 홍까쿠 이타메 차항. 이건 부동의 1위. 그리고 제 2위 이마카야키. 맛있겠지 뭐, 카스타드니까. 자, 제 3위 자 시리즈입니다. 자 시리즈라는 거는 아지노모토에서 나온 자 시리즈. 나는 이걸 다 먹어봤지. 얘 이게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한 거야. 그리고 슈마이 함버그. 함버그라는 뭐 함버그는 솔직히 아지노모토 뿐만 아니라 모든 편의점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니니크 쇼우유랑 바다. 이건 뭐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. 자, 요거 한번 싹 다 전자제품으로 돌려주세요. 자, 좀 미리미리 좀 주지 그랬어. 이 홍카쿠 이타메 차항, 이거는 정말 내가 몇 년을 먹었는지 모르겠어. 딱 요 차항의 정석이라고 하는 그냥 그 맛. 아, 그냥 이 맛. 변하지 않는 이 맛. 아주 기본적인 맛이라고 하면 돼. 너무 맛있지. 근데 맨날 이것만 먹다가 얘가 나타난 거야. 사실 내가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난 너무 텔레비에 나오는 그 선전이 광고가 너무 맛있어 보여갖고 사다가 바로 먹었는데 얘를 못 이기는 맛인 거야 내가 처음에 먹었을 때는. 근데 이놈의 게 중독이 그래. 이거 얘네 시리즈가 일단 니니크 그리고 쇼유 살짝 태운 쇼유 그리고 마다 뭐 이런 거를 아주 조합이 그 절묘해. 요거 있잖아 아홉 개잖아. 얘네가 다 커. 이거 맨밥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다. 밥에다가 이거 얹어서 막 먹는 거야. 얘도 짭조름하면서 별로 그렇게 뭘 안 찍어 먹어도 되는 맛이야. 안주로 최고지. 얘도 묵직해. 니니크 조유 바다가 다 들어와서 바다 향이 쫙 나는 니니크 조유로 소 100%의 철판 야끼.
간장과 버터와 마늘이 합하지면은 최강이 되는 거야. 여기는 이 소스를 좀 찍어갖고, 얘는 짭조름하면서 밥반찬으로 최고인 거지. 거기다 버터향이 싹 나면서 식욕을 확 끄는, 아이고. 얘는 내가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, 어머, 이렇게 따뜻해. 말랑말랑하고. 이 맛과 약이, 캬. 카스타드. 달콤한 향이다. 카스타드 크림이 따뜻하니까 웃긴다 이거. 이거를 왜 따뜻하게 먹을 생각을 안 했을까? 카스타드 크림을 지금까지. 대박인데 이거?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냉동 퀄리티 어땠습니까? 대체적으로 맛이 강해. 살짝 짭조름하면서. 그러니까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는 거야. 사실 싱거우면 맛을 모르거든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드셨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베스트 한번 1위. 1위? 야, 고르기 힘들다. 고르기 힘든데 그냥 다 합쳐서 1위는 나는 자예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2위. 2위 아까 저 페페론치노 거의 전문점 수준이었어요. 3위. 3위? 파미리마트의 신원아시탄탄맨. 죽였어 저거. 계속 들어가는 맛이고 안주로도 충분한 아이. 자, 마지막 질문입니다. 부장님이 드셔보셨던 가장 맛있던 냉동은 일본에서 그리고 군대에서, 이렇게 두 개의 답을 해주십니다. 냉동? 나는 그 혹계 이면수. 북해도에서 이렇게 누군가 선물해준 옛날에 먹었던 그 냉동으로 온 걸 콩콩 얼은 거를 자연해동시켜서 먹었던 게, 그게 나는 냉동식품 중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. 군대에서? 군대에선 고향만두지 뭐. 오늘 전체적으로 먹었던 냉동식품들, 내가 오늘 처음 먹어본 것도 있고 굉장히 익숙한 제품들도 많이 있었는데, 이 대부분들이 좀 맛이 강하고 뭐 보편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맛이지만 좀 짜다고 느낄 수 있으시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,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잘 감안해서 냉동식품을 접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. 자,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드셔보셨던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 냉동식품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